안녕하세요, 와프벨입니다. 오늘도 와프벨하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은 와인 핫플 맛집 리뷰 영상입니다. 와프벨이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했어요. 맛있고 핫한 와인 관련 핫플과 맛집들을 방문하고 그곳에 대한 리뷰와 소개, 와인 관련 정보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와인 레스토랑 또는 일반 음식점이라고 할지라도 와인 고수,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면 좋을, 즐겁게 와인 마실 수 있는 핫플과 맛집을 소개할게요. 핫플레이스마다 그곳에 가볼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는 곳부터 분위기 맛집인 곳, 와인을 편하게 가져가 마실 수 있는 코끼지프리인 곳, 기념일 등 특별한 날에 방문하면 좋은 곳 등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시리즈 첫 번째로 준비한 와인 핫플은 바로 얼마 전 제시카와 타일러 권이 오픈한 클라로입니다. 라틴어 문구들에서 이름을 따온 클라로는 제시카 레스토랑으로 핫한 곳이에요. 파인다이닝의 고급스러움과 캐주얼 다이닝의 편안함을 함께 지니고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입니다. 압구정 로데오역 근처 청담동에 위치하고 있고 제시카의 패션 브랜드 블랑앤에클레어 2층에 있어요. 첫 번째 공간. 무엇보다 공간 활용이 예쁘고 좋았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고급 와인들로 가득 찬 와인 셀러가 보이네요. 오데샤프 와인들도 보이고 와인에 힘을 준 곳입니다. 내부는 편안함을 주는 테이블 구성에 통 유리창으로 채광이 좋아 따뜻한 느낌을 주었어요. 우드톤 인테리어와 조명을 통해 차분함을 채우고 홀 중앙의 와인 랙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레스토랑 곳곳에서 보이는 유명 아티스트들의 미술 작품들이 지루하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테이블은 메인홀과 뉴욕 프렌치 스타일 프라이빗 룸 3개, 그리고 외부에 테라스석이 있다고 하네요. 오픈형 주방이라 공간의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 음식. 그럼 메뉴를 한번 살펴볼까요? 똑같은 와인이라도 어떤 음식과 먹느냐에 따라 와인의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와인 핫플에서 음식은 정말 중요하겠죠? 아직 오픈 초기라 그런지 생각보다 종류는 많지 않았어요. 아마 계속 업데이트하지 않을까 싶네요. 식전빵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 유명한 네 가지 음식을 선택해 먹어보았습니다. 스타터로 클라로의 시그니처 갈비스톤을 주문했어요. 독특한 비주얼인 만큼 재미있는 메뉴예요. 검고 동그란 것들이 전부 갈비스톤은 아니고 아래에 실제 돌이 깔려 있습니다. 갈비스톤 안에는 갈비살과 크림치즈가 함께 들어있어서 맛있는 식감과 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약간 갈비찜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음식으로 풀어내다니, 음식은 눈으로 먹는 즐거움도 크다는 말이 이해됩니다. 다음은 관자 요리였어요. 소스도 정말 맛있었고 무엇보다 관자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나요? 퓨레와 함께 먹는 식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 메뉴는 트러플 파스타입니다. 생면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맛있었어요. 은은한 트러플 향이 인상적인 맛있는 시그니처 파스타였습니다. 그 다음은 금태 요리예요. 금태라는 생선은 생소하지만 일식과 정통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자주 활용되는 정말 맛있는 생선이라고 합니다. 독특하면서 맛있는 소스와 함께 부드러운 생선을 먹으니 정말 좋았습니다. 세 번째 와인. 저는 다양한 메뉴에 잘 어울리는 샴페인을 선택했어요. 이 샴페인은 제시카 샴페인으로도 유명한 알로 그랑퀴베 프리미에 크리 샴페인입니다. 우리나라에 몇 병 들어오지 않는 톡톡 튀는 산미에 열대과일 향이 좋은 샴페인입니다. 클라로는 와인 리스트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와인 셀러에서 잘 보관 중인 고급 와인들부터 다양한 나라의 많은 와인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가성비와는 거리가 멀어요. 기본 와인이 7-8만원부터 시작입니다. 코끼지 차지 또한 비싸서 와인 가져와 먹기도 쉽지 않아요. 따라서 프리미엄 와인들, 고급 와인들을 맛있는 음식과 함께 먹는 곳으로서 좋을 것 같아요. 호텔 레스토랑과 이 클라로처럼 코끼지를 비싸게 받는 것은 좋은 와인을 제공할 테니 와인을 가져오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클라로에 가볼 만한 이유 3가지. 클라로에 방문할 만한 이유를 찾아본다면 다음 세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멋진 인테리어. 클라로의 인테리어와 공간 활용은 고급스러우면서도 편안함을 줍니다. 중요한 식사 자리, 와인 모임, 격식 있는 자리 등에 어울릴 것 같아요. 두 번째, 맛있는 요리. 클라로의 요리는 보기도 좋고 맛도 좋았습니다. 실제로 평을 보면 연예인이 하는 레스토랑이라 걱정했는데 메뉴 맛과 퀄리티가 좋아서 기대 이상이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을 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별한 기념일의 추천. 특별한 자리, 특별한 날에 어울리는 곳입니다. 제가 갔을 때도 모든 테이블이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기념일에 분위기 좋은 클라로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요리와 와인 한잔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와인 하플 리뷰 시리즈 첫 번째, 제시카 레스토랑 클라로 리뷰였습니다. 시리즈 두 번째 편에서도 새로운 하플, 떠오르는 와인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